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봄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거름 팔레트를 다른 것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일단 두 팔레트를 실어 가려고 1톤짜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넓은 장소인데도 차량의 그 방향이 잘못되었고 이 거름 팔레트를 들고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단지 두 팔레트 실으니까 그냥 실는 중이죠. 화물차를 왼쪽에 대놨으면은 지게차의 동선 거리가 많이 짧아지는데, 뭐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양이 많을 때는 화물차 주차하는 것도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360도를 돌아서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 대놨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90도만 돌면 되잖아요. 약 4배의 차이란 얘기죠.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지게차는 과학입니다. 뭐 요거 한 두 개 실을 때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겠죠. 이제 상차는 끝났고 요 하우스 안에 있는 요 몇 가지 팔레트랑 나머지 거름 팔레트랑 또 밖에 있는 이 거름 팔레트들을 전부 다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좌측으로 갖고 나가는데 지금 차가 하나 서 있어갖고 많이 불편해요. 저 차만 없었으면은 이 도로로 역주행을 안 해도 되는데 저 차가 있어갖고 도로로 조금 역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차를 옮기길 바랬는데 키가 멀리 지방에 있답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차가 있어갖고 엄청 불편해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없는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살짝 도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저거 없었으면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2단을 쏴버려도 상관없죠. 여기 돌아 나올 때도 또 그 차 때문에 살짝 또 도로로 들어가야 되고 엄청 불편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쪽 걸음 바깥에 있는 것부터 옮기기 시작했어요. 제법 옮길 것이 많네요. 부지런히 그냥 두 팔레트씩 옮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불편하죠, 여기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자꾸 마음을 다잡아먹지만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차만 없었더라면 하고. 이거 하차해놓은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지금 하우스로 새로 뭐 수리를 해야 되나봐요. 이쪽 일단 공터로다가 전부 다 옮겨놓고 있어요. 이런 거 운반할 때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막 싸다 보면은 전에 있는 거 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떻게 얼마큼 놓아야 된다는 걸 갖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나르면서도 아, 몇 팔레트 남았으니까 어떻게 싸야 되겠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무의식 중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작업해야 됩니다. 몇 팔레트를 1단 놓고 몇 팔레트를 2단에 쌓고, 또 요게 거름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약 두 가지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분리해서 쌓아야 되는데 오늘은 쌓다 보니까 그냥 뭐 분리할 수가 없네요. 그냥 쌓는 수밖에 없죠. 아마 나중에 또 다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작업할 때 다시 또 옮길 거라는 거를 예상해 두고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옮겨 놓고 계속 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곧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지금 지게차 작업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분이 어디다 얼마고 싸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쌓는 거는 본인이 잘 싸셔야 돼요. 이 지게차는 사람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싸면 안 돼요. 지금 밑으로 6팔레트 놓고 위로 지금 4팔레트 놓았고 뒤에 10팔레트 맞춰놨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지금 밑에 3줄 위에 2줄 놓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안전성을 위해서예요. 저걸 3개 놓으면은 밑에 땅이 부실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2단 쌍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은 미끄러지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저 랩을 풀었을 때 그때는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어요. 땅이 또 비가 오거나 해서 더 물러질 수 있고요. 지게차는 여기 지게차 갈 때 빠질 거면 걱정할 게 아니고 물건을 적재했을 때도 물건이 안전하게 적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주 복잡하죠. 지게차 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 지게차 요거 물건 빼내는 거 요런 거부터 갖다 쌓는 거 요거 보면은 소코바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하고 아주 흡사한 것 같아요. 창고지기라는 게임이 일본에서 나온 게임인데 아주 오래된 그 클래식 게임이죠. 한번 시작하면은 중독돼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를 정말 잘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 뭐 막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하나 진짜 생각에 생각을 해갖고 머리를 써야지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독성 있는 게임이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시죠? 창고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게임이잖아요. 그거 여기 아래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플래시 게임인데 그것도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소코바는 게임이면서도 게임이 아니에요. 그 머리 좋아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머리 안 좋으면은 레벨 하나부터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뭐 해보신 분들 많겠죠 예전에. 지금은 뭐 다른 뭐 재밌는 게임 많으니까 그런 거 안 할지 모르지만 가끔 심심풀이로 두뇌 회전 시킬 때 한 번씩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우리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고에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적재하냐에 따라서 다음에 또 물건을 꺼낼 때도 편리하고 상하차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편리하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곧 그 소코바이란 게임과 흡사하답니다. 한 번도 소코바이란 게임을 안 해보셨다면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긴 뭐 요즘에는 너무나 진짜 사실적이고 재밌는 게임이 많으니까 그런 게임이 잊혀져 갈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장기나 바둑 또는 스톱 같은 그런 게임과 비슷한 거예요. 두뇌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뇌 플레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내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는 느낌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은 아 지게차 할 때도 이거 그냥 막 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다른 곳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느낌이 생기죠. 지금 이 작업이 그렇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갖다 적재를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또 소코바이라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은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 가면은 그건 게임 오버죠. 그러나 물론 운도 기능이 있어갖고 다시 되돌리게 하면 되긴 됩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머리 써서 풀어보다 보면은 또 희열감도 있고 중독성도 있고 그래요. 그 지게차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찬가지죠. 그 지게차의 그 비슷한 게임 중에 하나 중에
그 테트리스가 있는데 테트리스는 요거하고 조금 틀리죠. 테트리스는 모양이 다른 것들 다 그 한정된 공간에 끼워 넣는 거고, 이건 같은 모양이지만 그 한정된 공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슷한 경향은 있어요.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불규칙한 그 자재를 갖다가 어떤 한정된 그 차량 같은 데 집어넣을 때 보면은 꼭 테트리스 같아요. 그건 제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지게차 작업 보내놨더니 게임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게임하고 현실은 또 틀린 거니까요. 그냥 대충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똑같은 물건을 옮길 때 보면은 요거는 꼭 소커방 같고, 다 틀린 물건들을 갖다가 적재할 때는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사이사이 끼워 넣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포크발에 캠 갖다 붙여놓고 다니다 보면은 3D 게임 하는 것 같잖아요. 칼 두 개 들고 가는 거 3D 게임. 그 대표적인 게임 중에 예전에 처음 나온 것 중에 둠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 들고 가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이거 온통 게임 얘기만 했네요 오늘은. 물론 요즘 나오는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은 아니지만 두뇌 플레이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그 희열이 느껴지는 그 기쁨의 게임이라고 해 그래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차도 제가 잘 옮겨갖고 이쁘게 적재해 놓으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나중에 옮겨 놓고 봤을 때 아주 개판을 옮겨 놓고 나면은 보는 제가 다 찝찝하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죠. 자, 오늘도 안전제일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